파일의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정면 스케치. 자, 824번을 진행합니다. 824번도 마찬가지로요. 원통형 형상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얘도 다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추가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을 하나 만들어 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리셨을 확률이 높은데,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축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나중에 추가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만 그리시는 거죠. 단차가 총 3개죠.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 먼저 첫 번째 제일 큰 파이의 치수는 90m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mm, 세 번째는 30mm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경으로 치수를 기입하시려면 수평선이 보조선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치수 직경 첫 번째 직경은 90,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경은 60.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도형을 그려놓고 치수 기입하다 보면 이게 도형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이. 그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잡아 끄시면 돼요. 점을 찍고 잡아 끌면 형상은 원위치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파이 40. 이렇게 해서 작업을 여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은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 회전 보스 이렇게 덩어리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커팅 들어가야 돼요. 2차 커팅은 여기 오른쪽에 측벽에다가 스케치 잡아 주시고 원을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여기 원은 몇 파이냐면 20파이 나와야 돼. 20파이 원 20파이 넣어주시고 스케치 종료. 얘는 관통입니다. 돌출코드 관통 뻥 뚫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가평면을 선택해 주시는데, 마찬가지 정면 또는 윗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냥 정면에 스케치 잡아 주실게요. 정면 스케치. 자, 우선 원을 하나 그려야 돼요. 원을 중심에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원치수는 얼마냐면 30파이. 그리고 반경값은 30mm네요 여기서부터 반경값은 30mm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원점과 이 원의 중심점은 수평 잡아주시면은 완전 정의가 되죠. 이렇게 1차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차도 똑같이 원을 또 그려주셔야겠네요. 이번에는 파이 60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겠고, 파이 60짜리. 파이 60짜리 하나, 파이 30짜리 하나.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 복사 해야겠네요. 대칭 복사 하려면 중심선 하나 필요하죠.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자, 여기 사분점 하나, 그 다음에 수평선 하나, 그 다음에 수직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을 닫아주셔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형상을, 도형을 그려주십니다. 자, 우선 알값. 스케치 필렛까지 하셔가지고 R값이 10mm 잡아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거리값은 여기 모서리 기준으로 거리값 60mm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럼 다 됐네요. 이렇게까지. 60mm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 아, 여기 66이구나. 잠깐만요. 제가 엉뚱한 걸 지웠네요. 이렇게 66. 그 다 됐으면 대칭 복사. 요소 대칭 복사 눌러가지고, 여기 수평, 원호, 수직, 수평, 수직.
그 다음에 대칭 기준 중심 잡아주시고 이렇게 대칭 부터 해줍니다. 그럼 다 된거죠?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스케치 요소 잘라내기, 요소 잘라내기 눌러서 요 뒤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R30짜리 아니 파60짜리 원원을 잘라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얘를 양쪽으로 돌출 컷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통, 양쪽 관통이죠. 확인. 그럼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1차. 다 되셨으면은요, 이제 작업 평면을 또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정면에다가 이거 작업했거든요? 그럼 정면에다 작업을 했으면은 이제 윗면, 반대 방향에다가 스케치 면 잡으셔야 돼요. 윗면에다 스케치 잡아주시고. 자, 얘는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시면 되죠.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치수를 기입하시면 돼요. 먼저 전체 높이는 40mm 나와 있고, 그 다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0mm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60mm가 되겠네요. 60mm로 잡아주시고, 60. 그 다음에 코너에 스케치 필렛 R10을 넣어주셔야 돼요. 10. 10mm, 10mm 두 군데.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럼 다 됐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양쪽으로 관통시켜주시면 돼요. 스케치 종료, 양쪽으로 관통, 돌출 컷.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상이 나오겠지. 그래서 지금 도면에 보시게 되면, 입체도를 보시게 되면 얘랑 비슷해야 돼요. 라인이. 똑같네요. 그러면 잘 만들어진 거고요. 다 됐으면은 못다 기준 넣어주세요. C0.5 구멍은 다시 C0.5 정도 들어가 주셔야 돼. 그리고 여기 축 있잖아요. 축도 마찬가지로 못다게 주셔야 돼. 사실은 못다게 C0.5 정도를 여기를 주셔야지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C1 정도 주셔도 상관없는데 0.5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다기까지 다 되면은 끝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마무리. 색깔 먼저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끝냅니다, 씨.